You said to see your family, but I ran into you yesterday, and you never saw it coming, baby. I knew you knew what I thought. Did you leave or not? You said that you meant to, but you forgot, and I never saw it coming. Should have been so easy, but I'm feeling incomplete, thinking about you. Yeah. And I would just let you be, but I consistently think about you. Think about you. I know you're keeping secrets, hoping that I won't see this, but for whatever reason, I think I like it. Feels like there's something missing, at least it's something different, and I can't help this feeling. I think history to you, but girl, it's new to me. I wish that I could see it happen naturally, but I never saw it coming, baby. I never guessed that we could get this far. Well, honestly, I really don't know where we are, and would it feel as fun if it was less bizarre? Cause we never saw it coming. Should've been so easy, but I feel incomplete thinking about you.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하세요. 안녕하세요. 헤알룸입니다. 쭈그려 앉아가지고 막 벌장 머리 없이. 아, 너무 힘들어 지금. 아, 오늘은 일단은 자 3P치를 지금 하고서 산성 제품이 묻어 있는 채로 지금 미트질을 하고 있는데, 와 잠깐만. 아, 굉장한 때가 나와요 지금 이렇게만 봐도. 야, 손으로만 만져도 이게 지금 묵은 때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아 보이세요? 이런 느낌? 와. 진짜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차 상태가 지금 이게 거의 얼마나 됐다고요? 이게? 8개월 동안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차를 가지고 오는 것도 재주야. 감독님 친구들은 다 이런가 봐. 일단 오늘은 이렇게 그냥 3PH를 해서 지금 묵은 때들이 막 바뀌네. 와, 여기도 경기가 장난 아니네. 이렇게만 봐도 지금 미트질을 하면서도 보면은 이렇게 묵은 때들이 안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벌레도 아마 그럴 거야. 아까 저쪽 사이드뷰라니까 벌레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벌레 상처들도 오래돼가지고 안 떼지고 잘. 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나는 새 차를 정말 잘 해왔다 하셔도 아마 뭐 적당히 정보가 좋을 거고. 와, 나는 새 알람 리더 영상 요즘 좀 보기는 보는데 내가 옛날부터 새 차 안 해가지고 난 좀 포기했어 하시는 분들도 오늘 영상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내 차의 묵은 때를 어떻게 벗기면 좋은지, 내 차가 어떻게 하면 다시 진짜 신차처럼 느낌이 나는지, 내 차에는 얼룩은 디테일링샵에다 풀처리 가지 않고도 어떻게 하면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은 새 차라고 보겠습니다. 맞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단도 위주로 해줘. 아니 나도 있어. 아, 이게 미치지만 해도 꾸덕물이 나오는 차는 진짜 오랜만에 만나요. 와, 여기 유리했나요? 아니요, 지금 하단 하고 있습니다. 아, 예. 하단이 이게 말도 못해요 지금. 여기도 꾸정물이야. 여기도 어? 여기도 꾸정물이고. 나 지금 나 가리킨 거야? 네? 날 가리킨 거야? 아니야. 아니지? 번호판. 야, 내 배? 차. 일부러 이거 가져온 거죠? 일부러 가져온 거 진짜로 왔대. 진짜로 벌레도 아닌 거죠? 진짜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벌레를 빨리빨리 제거 안 해주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미트질로도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여기도 뺏겼어. 와, 진짜 지. 안 해! 자, 오늘은 내 자동차의 묵은 때를 벗길 수 있는 방법. 얼룩을 벗길 수 있는 방법. 제거하는 방법. 내 차를 조금 더 신차처럼 만들 수 있는 방법인 페인트 클렌저를 사용해 볼 겁니다. 그래요. 아. 우선은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이 페인트 클렌저와 그 다음에 부드러운 테리어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약품을 나중에 걷어내줄 타월들만 있으면 됩니다. 일단 바로 사용해볼게요. 이쪽에 얼룩들이 굉장히 많아서 반반을 비교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 하고 나면 비포 애프터가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좋아요. 근데 저도 테리어풀을 주세요. 저도. 네, 작업을. 자 이걸로 하세요. 아, 네. 자, 사용량을 어떻게 작업. 아이고, 잠깐만요. 아, 이렇게. 아, 풀면은 이렇게 올라오는 방식이구나. 이 뽑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짜면 나오네. 이건 한 500원 정도 짜서 작업을 해볼게요.
아우 흘러 막 이렇게 넓게 펴발라주신 다음에 아니면은 오염물만 제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오염물 위에만 가볍게 발라주셔도 되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일단 좀 많이 많이 작업을 좀 해볼게요. 작업을 해주실 때 이 전체면이 있어요. 근데 절반면으로만 그냥 움직이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드럽게보다는 살짝의 가압을 줘가지고 문질러주세요. 효과가 좋습니다. 조금 매트에서 살짝만 좀 따볼게요. 더 펴 발라주고 크게 가압을 주지 않아도 일단 벌레 자국이다 오염물들은 제거가 잘 되고 있어요. 자, 지금 이런 부분들은 돌방을 맞은 부분이에요. 말 그대로 돌방하면은 돌이 날라와서 도장면을 파고들고 나가기 때문에 얼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파고든 겁니다. 그거는 지울 수가 없어요. 뭔가 덧방을 칠해줘야 됩니다. 많이 맞았다. 심각해. 오케이. 작업이 다 됐어요. 확실히 제가 아까 그 약간 좀 절반 면적만 좀 쓰라고 했던 거는 이게 좀 잘 보이겠네요. 아이고 이렇게 묵은 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작업도 좀 안전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좋기 때문에 반 나눠서 그리고 그 다음 버려서 이렇게 지금 묵은 때들을 약품으로 막 벗겨내주고 걷어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 좀 이런 느낌이죠. 페인트 클렌저는 야 빛나는 거 보이나요 지금? 잠깐만 털이는 털은 너무 뻑뻑하다. 뻑뻑하네. 털 없는 것들로 좀 이건 이제 저기 만원 만원? 왜요? 이거 우리 같이 저거 하는 거 아닌가? 확실히 도장면이 일단 쨍해진 느낌이 나요. 뭐 무슨 왁스 코팅제 바른 느낌이 나죠? 반을 한번 떼볼게요. 바로 바로 떼볼까? 얼마나 차이 나나? 바로 한번 마스킹을 카메라가 어떤 거죠? 떼볼게요. 확실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본연의 색이 이 색깔이었구나. 그러니까 원래 약간 그 뭐라 하죠? 그 흰색에서 아이보리? 아이보리 색이라 그러나요? 그런 색인 줄 알았더니 색감 차가 여러분들이 아마 잘 보이실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날씨가 지금 구름이 떠 있어서 조금 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어두운 날에 LED만 있었으면 아마 와 소리 나왔을 겁니다. 진짜. 자 지금 이렇게 페인트 클렌저 작업하면 이 페인트 클렌저 특징이 우선은 건식 페이크는 약간의 유분기를 남겨요. 근데 그 유분기가 왁스 유분기랑 조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페인트 클렌저 작업을 하고 왁스까지 발라주시면은 광도가 더 올라오는 거죠. 흰 차는 이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거의. 아. 잠깐만 이쪽에도 한번 뿌려주고 이쪽에도 한번 뿌려서 작업을 좀 해볼게요. 아유 잠시만 손이 지금 급하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네네. 지금 제가 바른 왁스 제품 자체가 광부스터예요. 게다가 이 환한 차들의 굉장한 광을 엄청 좀 반짝반짝한 광을 잘 올려주거든요. 쇼카 왁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내 차는 왜 반짝거리질 않을까라고 하는 이유는 묵은 때들이 많이 껴서 그렇습니다. 묵은 때가 만약에 사람 얼굴에도 많이 꼈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세수를 안 하는 이상 안 벗겨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상태로 로션이랑 선크림 계속 발라봐야 별 차이가 안 나지. 더럽기만 더러워지고 그 선크림 때나 로션 때만 계속 남거든요. 마찬가지로 왁스도 때를 남깁니다. 그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왁스도 때를 남기고 그 다음에 뭐 비가 내려가지고 미네랄도 때를 결국 계속 축적을 시키고 있고 하여튼 외부에서 묻을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묻어가지고 계속 축적이 돼요. 내가 아무리 차를 일주일에 한번 관리를 잘 해준다 해도 그 정도면 그래도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페이크를 해주시면은 본연의 색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까지는 너무 프로세스가 어렵다 생각해서 잘 페인트 클렌저까지는 오지 못하세요. 그렇지만 페인트 클렌저를 작업한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은 하늘과 땅 차이 납니다. 그냥 신차냐 아니면 중고차 느낌 나냐 거의 이런 느낌으로. 자 이게 사람 얼굴에도 사용이 가능해요. 아니에요? 상세 페이지에서 본 것 같아가지고 벌레가 붙은 지 오래돼가지고 벌레 제거제를 이용을 해도 제거가 되지 않는 이 벌레 자국들도 페인트 클렌저로는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골고루 좀 해놓고. 벌레가서 안 좋아. 향이 좋아서 그런가 봐. 깔끔. 이거는 돌빵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왜 못 지우는 거예요? 돌빵이요. 돌빵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제거 할 수 없는. 일단은 페인트 칼리도 치고 작업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뭔가 유분기를 많이 남기지도 않고 잔산을 많이 남기지도 않아요. 일단은 국산 제품입니다. 미리 좀 깔고 얘기를 할게요. 아, 그래요? 일단 이름 자체가 도깨비라. 도깨비. 지금 이 트럭 반쪽도 작업을 저희가 좀 한번 해볼게요. 이 페인트 클렌저가 작업성이 굉장히 쉬워 보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페인트 클렌저의 종류 두 가지를 알고 계신데요. 하나는 화학적으로 이 묵은 때를 벗길 수 있는 화학적 페인트 클렌저랑 그 다음에 이 안에 연마적으로 연마를 시킬 수 있는 페인트 클렌저가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화학적이 그럼 쉬울까요? 연마적이 쉬울까요?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연마가 더 쉽습니다. 화학적인 제품들은 안 지워지면 두 번, 세 번 작업하세요가 되잖아요. 화학적으로 그만큼 더 물리적인 힘도 들어가지고 화학적으로 두 번, 세 번 녹여주세요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 시장이 지금 많이 발전했다고 느껴지는데 지금 연마 제품을 쓴다라고 하면 과거에는 와, 그거 하면은 도장면 뿌얘진다. 막 벗겨지고 막 힘주면은 페인트 클렌저 작업하면 진짜 막 작살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도장면이 깎인다 이런 소리들도 있었지. 여기서 그냥 페인트 클렌저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얘가 연마 제품인데도 좀 안전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컴파운드죠. 맨 마지막에 마무리 용도로 쓰는 게 한 3,000방에서 5,000방 정도로 써요. 근데 얘 같은 경우가 9,000방이에요. 좀 더 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인들이 사용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진 않고 9,000방이면 도장면을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연마성에는 또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분쇄형 연마성이 있고 하나는 분리형. 아, 연마성이라고 말하냐. 이 알갱이 입자가 그러니까 쉽게 이 안에 알갱이 들어가 있어요. 컴파운드처럼 똑같이. 근데 우리가 만약에 소주병이나 맥주병을 여기다 팡 던져서 깨뜨렸어요. 그러면 산산 조각이 나는데 조각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그게 분쇄형이에요. 분쇄형이기 때문에 분쇄형 연마제를 써서 막 작업을 하면 어디는 맥주병이 큰 게 들어갈 거고 큰 게 들어가서 막 어디는 막 깎고 있을 거고 어디는 뭔가 작은 유리병이 들어가서 막 깎고 있을 거 있을 야 깎고 있겠지. 그렇겠죠. 설명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고르게 작업이 안 됐던 것 뿐이에요. 근데 분리형들은 그 입자들이 거의 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작업을 해도 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분리형에 그 다음에 9,000방에 그 다음 페인트 클렌저다. 화학적이 아니라 이렇게 물리적으로 지울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도장면까지 매끄럽게 정리가 가능한 거예요. 자동차 코팅제를 살 때나 아니면 페인트 클렌저나 아니면 컴파운드를 보면은 있잖아요. 그 층 위에 이렇게 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팅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파인 부분도 마찬가지, 파이고 수평적인 부분에도 마찬가지 찌든때들이나 오염물들이 같이 계속 축적이 되고 있어요. 그거를 고른 페인트 클렌저로 벗겨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거의 최초로 나왔을 거야. 내가 이거 진짜 제 생각에는 아마 대한민국 시장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마프라가 처음에 하긴 했다. 근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설명 안 했거든요. 맞아. 우리는 연마제가 들어가 있다. 그냥 대놓고 먼저 말한 브랜드가 도깨비거든요. 그리고 지금 디테일링 카페에서도 굉장히 좀 핫하게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페인트 클렌저 종류들 몇 가지 있을 거예요. 브랜드 언급은 괜히 안 할게요. 광고 같아 보이니까. 근데 그것들보다 작업이 낫다라고 이제 평들은 있었는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학적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더 좋습니다. 왜냐면 더 잘 벗겨지고 확실히 달라지는 게 좀 많이 눈에 띄어요, 얘는. 근데 저희가 봐도 이건 좀 더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게 잘 벗겨집니다. 진짜 벌레 자체랑 무슨 얼룩들을 이렇게 일부러 수집해 주신 건 아니지? 짜주세요. 많이 짜주세요. 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 차도 아닌데 이게 스트레스 받아. 네, 좀 지워볼게요. 손도 안 들어가요. 제가 할까요? 슥싹슥싹 잘 지워지긴 한다. 아우, 뭔가 이거 어디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들어온 애 세수학 시키듯이 내가 아빠는 안 돼봤지만 느낌은 그렇다. 자식을 닦아주는 그런 마음으로? 좀 마음이 그렇다 할까? 잠깐만. 아이고 이게 참
깔끔해지는 거는 깔끔해지는 건데 이게 원체 이러니까는 좀 묵은 때들은 확실히 좀 벗겨지거든요. 펄은 살아나는데 이게 아 좀 페인트 클렌징 기능은 굉장히 잘합니다. 진짜 그냥 일단 묻은 다음에 싹싹 하면 좀 사라지는 수준이라 제품은 좋습니다. 자 옆면을 좀 작업해 볼게요. 옆면도 마찬가지로 타르도 좀 묻어있고 얼룩도 많고 여러분들이 참 타르 얘기하니까 말씀드려 타르 제거제를 사용해서 타르를 없애는 것도 좋지만 페인트 클렌저가 있으시다면 페인트 클렌저로도 타르는 없어집니다. 알고만 계세요. 물어주세요. 좀 많이 해주세요. 여기 좀 얼룩이 아우 더 많이 세면이라 이쪽 있는 얼룩을 저는 좀 없애보고 선생님은 전체적으로 좀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차량에는 지금 뭐 이런 몰딩 부분이나 마찬가지로 손잡이나 뭐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그 손잡이 부분을 그 손대랑 지문대 같은 경우도 페인트 클렌저로 다 지워집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일반인들이 특히 새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컴파운드까지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특히나 어딘가에 긁혀서 페인트가 여기 묻었다라고 하면 그걸 그 컴파운드로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 순서가 아니라 페인트 클렌저를 먼저 사용하시고 그 다음 컴파운드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세안남 니들 말대로 페인트 클렌저 사서 나름 내가 여기 묻어있는 얼룩을 지우려고 했는데 화학적인 페인트 클렌저도 해도 안 되고 연마성도 안 되고 컴파운드도 안 됐다. 그러면 디테일링 샵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컴파운드까지도 갈 필요도 없이 그때는 프로한테 맡겨야 됩니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절대적으로 프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맨 마지막으로 그분들은 아마 뭐 컴파운드를 이제 몇 방짜리를 써야 된다라는 것도 딱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패드를 써서 얼마나 열을 가해서 없애야 된다도 아마 알고 계실 거니까 내가 페인트 클렌저까지 해봤는데도 안 됐다라고 하시면은 프로샵에 가셔서 차량을 그 부분만 지워달라고 하시면은 아마 잘 지워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동차의 오래된 묵은때를 어떻게 하면 벗겨내는지 어떻게 하면 과거 내 신차 그 느낌 그대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페인트 클렌저를 나는 내 차에 그럼 언제 써야 돼?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내 차량을 한동안 관리를 못하다가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할 때 일단은 묵은때 벗기고 코팅 올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나는 그냥 주기적으로 잘 관리를 해줬는데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쯤 아 내 차가 뭔가 옛날보다 내 광이 그 느낌이 아닌데라고 생각이 드실 때쯤 그리고 타르, 벌레, 뭐 워터스팟 등등 아 그렇죠 워터스팟도 맞아 이런 이물질들을 한 번에 제거를 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면은 쉽게 얼룩을 제거하고 싶을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새똥이 묻었는데 고압수로 쳤는데도 안 없어지고 약품을 했는데도 안 없어져 그럼 그때 이 약품 저 약품 사용하기 싫으실 때 그래서 사실 페인트 클렌저 이름 그대로처럼 내 도장면이 페인트로 되어 있잖아요. 이 페인트 위에 이물질들이나 묵은 때들을 깨끗하게 클렌징해주는 용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 페인트 클렌저를 사실 일반인 분들이 하기에는 뭔가 과거에는 뭔가 좀 위험해 보이시는 건지 내가 해도 되는 건지 겁을 내시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내 차량이 좀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나는 내 차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아 이번에 좀 탁하니까 어디에 뭐가 묻었으니까 안 한 지 오래됐으니까 한번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페인트 클렌저에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간간히 질문 들어오는 거 유리막 코팅제 올라가 있는데 페인트 클렌저 하면 유리막 코팅제 영향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영향 있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클렌저로 철분 날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날려집니다. 철분은 안 됩니다. 묵은때를 벗기고 유분기가 남아있다 했잖아요. 그때 이제 카나바 박스들을 올려주고 그 다음 QD까지 마무리하면 막 그날은 뭐 그 조합 완전 그 신차 저기 판매하시는 딜러분들한테 가져가서 신차라고 해도 아마 믿을 정도로 과하긴 한데요 제 말이 아무튼. 살짝 보태자면 아무튼 굉장히 좋아집니다. 페인트 클렌저와 고치박스 그 다음 QD 작업은 뭐 거의 뭐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거의 뭐 끝을 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좀 이게 맞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정말 굉장한 광이 올라옵니다. 야, 조합이 진짜 굉장하잖아.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연마성에 대해서 정말 좀 연마 이 단어 자체가 연마 자체가 무섭잖아요. 내 도장면을 막 하얗게 막 깎아버릴 것 같고 철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분쇄형과 몇 방이냐 이 정도 차이를 알고 계시고 화학과 그 다음 연마 이 차이만 조금 알고 계신다면 너무 어렵게 다가가지 마시고
해보시면서 아 이래서 그냥 이렇구나, 아 이론이 저렇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아요. 굳이 뭔가 과거에 떠돌던 그런 인터넷 뭐 카페나 혹은 블로그에 관한 좀 그런 이야기랑 좀 고정관념? 그런 거에 좀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벌레가 이렇게 많아. 아무튼 여러분들이 내 차 관리할 때 아 이 정도 상식은 내가 알고 있으면 되고 이 정도면 안전하다는구나만 알고 계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페인트 클렌저를 마저 작업을 해가지고 이 하얀색 이 본연의 색상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흰차만에 좀 잘 어울리는 코팅제가 있는데 반짝반짝거리는 코팅제를 올려서 이 흰차만의 광, 그 맛을 한번 보여드려야겠어. 그러니까 이게 흰차는 이렇게 관리하는 거다 편이 마지막 아우트로가 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광도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좋은 세차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 this is about to really hurt some people's feelings, so if you a little sensitive, you might as well turn this joint off right now. Okay. How you afraid to drop a dime when you already dropped a dime? Got a wife at home, but you steady on my line. Talking about shorty, you remember when I grind slow? Did I really blow your mind though? Nah, you got me confused with your other booze. I've been peep game, so I never gave a cookie up. And that's why I got your wife on the line, man. And I hope she gets every single diamond ring. Niggas kill me, they put they fist up. Got you all thinking that they men of the people. All on the stage like they motivational speakers, when really, they just A1 creepers. You pushing 40 with an 18-year-old shorty. Oh, you think you lit cause you ride around with all the hot sisters and fly mamacitas. Well, I ain't on your payroll, so let me shoot the shit. They ain't laughing with you, they all laughing at you. Cause you're that old and afraid of commitment. Everybody in the world know that ain't no G shit. Don't get mad at me, your life is kinda